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제수용, 선물용 농산물의 안정성을 특별 점검합니다.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전국 1,500여 개 전통시장과 농업인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과 곰팡이 독소 등의 유해물질 검사가 실시됩니다.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생산자를 추적해서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기하거나 출하를 연기해서 시중 유통을 차단합니다.